술 끊었어 이제. 술에 술자도 꺼내지 마 이제. 아, 내 술. 술 얘기하지 말라니까. 술 알바하러 가는데. 뭐야 술집이야? 켈리 삼촌 알바하러 갈 거야. 아 켈리 맛있더라. 오늘까지만 술 마셔야겠네. 아 그래서 예술에서 나왔구나. 술. 아 예술이네. 아 근데 켈리가 진짜 맛있더라. 고소하잖아요. 고소한데 켈리가 날 흔들었어. 어? 아. 아 하여튼 진로 왔으니까 진로 상담 받으러 가야겠다. 3인슬은 아이유 씨가 모델이고 헤라는 공유 씨가 모델이고 켈리는 손석구 씨가 모델이잖아. 근데 진로 이즈 백은 두꺼비가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낚여주면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교육대리님 교육 담당이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름만 잘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근데 정말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또 비슷한 이름이 구교환 배우가 있잖아. 같은 학년입니다. 몇 학년인데? 캘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수년간의 연기 끝에 과거의 반전 캘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핵심 컨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덴마크 프리미엄 100%. 캘리니까 캘리포니아산일 줄 알았는데 덴마크는 우유 아닙니까? 두 번째는 더블 숙성 군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앰버 컬러 병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 디테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목라인. 한마디로 이제 캘리를 요약한 페이지인데요. 4월 4일, 과거의 반전 캘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23년 4월 4일에 딱 출시를 하셨어요? 4-4 기분 좋잖아요. 죽을 4자 아닙니까? 반전입니다. 약간 기분 좋은 4-4. 샤샤샤. 하시게 된 인도 프로모션 교육 영상 자료가 있으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도 약간 앰버 컬러네. 과거의 반전 캘리. 인도어 교육 영상 복장 점검하고 게임 프로그램. 근데 두 분 다 표정이 너무 일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야. 뽑기 게임 하실 때 내셔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오세요? 예. 오늘 나오세요? 예. 손석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야 이렇게 되면 손석구 배우가 우리 워크맨에 두 번째 나와주시는 거네. 왜요? 나오신 거지 뭐. 얼굴 저거를 딥페이크를 넣어서 표정을 계속 다양하게 좀 만들어주는 거. 위에는 이렇게 스티커 뽑기 게임이 돼 있습니다. 아유 재수 없다. 이거 빵이죠. 진짜 재수 없으시네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상품 중에?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제일 고가. 손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제일 원래 좋은 거죠. 묻는 말에 대답 좀 주세요. 야 저것도 귀엽다. 모닝이즈베.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술 먹일 대로 먹여놓고 야 너희 속 안 좋으니까 이거 마셔. 간단한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한두 개 또 이렇게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30분 안에 끝내보자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깨 형님들 같은데 느낌이. 너무 든든해. 운동하셨어요? 운동했습니다. 와 이벤트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있으면 그냥 뭐.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는 바로 백드롭으로. 일단은 행사 물품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씩?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네. 아 여기서 갈아입으셔야 되는구나. 아 우리 선배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네. 지금 날도 더운데. 그럼 우리 다 하이트 직원분들이신 거예요? 다 영업 직군인데. 극한 직업이시네 다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우시다. 아야야! 아 바로 귀여워지시네. 아니 그 무서웠던 형님들이 탈수니까 다 귀여워지셔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거의 반전 캘리입니다. 아이고 또 너무나 아리따운 커플이 나오셨네. 친구 아니에요? 아 친구예요? 아니 근데 사실 둘이 만난다는 건 호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만약에 무인도에 둘이 남았다. 열심히 하소. 전 바다에 빠졌어요. 아 차라리 죽겠다. 자, 다음 분 가주세요. 아이고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아니 다리는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술 먹고. 보통 술 먹고 다친 다음 날은 집에서 쉬기 마련인데 이렇게 오늘도 술을 마시고자 하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오늘? 네. 다 같이 술 먹기다 해가지고.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쳐 있으면 제가 병원 데려갔죠. 근데 술자리도 데려오셨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아, 네. 남은 다리 조심하시고 오케이. 아 여기도 커플이신가요? 아니 그냥 동생이요.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나시게 되셨어요? 그냥 술 마시다가 친구 이렇게. 근데 이제는 둘이 만나는 사이가 됐고. 네? 오늘의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술이죠. 술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제가. 오 프로포즈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까? 네 전혀 없어요. 아주 유치하지만 두 분 눈빛 교환 한번 가도 될까요? 네? 눈빛 교환. 자 눈빛 교환 갑니다. 지금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요. 먼저 피하는 쪽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건물이 있네, 켈리가. 팝업식을
행사로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끌고 상권으로 가서 행사 진행할 거거든요. 네, 이동하면 돼요, 바로? 네, 이쪽으로 일단 가실게요. 네. 업장에 들어갈 때는 가게 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허락 받고 진행하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켈리 행사팀인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똑똑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행사 진행해도 괜찮으신가요? 아, 네. 아, 네. 내 친구의 요즘 가장 큰 대화 주제는 어떤 거예요? 여자. 다들 여자친구 있으시고? 세 명 있고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들의 연애 얘기가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자, 켈리만 맞춰주세요. 나이스 켈리. 자, 켈리 나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켈리 많이 애용해주세요. 네. 이정수이네. 안녕. 여기를 한번 헌팅 하시는 거 어때요? 나이가 너무 많아. 아, 나이 많아. 연상연하 별로예요? 연하. 아, 연하가 좋아요. 됐대요, 여기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켈리 이벤트 나왔는데, 혹시? 네네. 감사합니다. 너의 사랑 장성규. 아이고, 좋다. 저희는 라거의 반전 켈리 행사팀에서 나왔고요. 아, 시키자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약간 치타한 느낌이 있으신데, 요 스타일은 이름이 있어요? 채영이라고. 아, 알죠. 그분의 머리를 들고 갔는데 갑자기 행정부부터는 애들이 차에 밟혔냐고. 그러니까 바퀴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네. 지금 어디 말로만 저희 캐디에서 행사 나왔는데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뭐 이야기 나누셔도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이벤트 진행에 앞서서 네 분은 어떤 친구들이세요? 학교 선후배. 막내 한번 맞춰볼게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절대 아닌데. 설마 막내세요? 미안해. 한 명 주세요. 켈리 한 명 추가요. 안녕하세요. 켈리 이벤트 팀에서 나왔는데 함께 해도 될까요? 아, 네. 아니, 무슨 만남 중이셨던 거예요, 세 분은? 생일이라서.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신데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키움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키움인데. 진짜요? 네. 요즘에 키움이 많이 헤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정호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언니 영상이 최예요, 이정호? 정호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이정호 선수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진짜요? 생일이니까. 진짜. 자, 이정호 선수. 아, 제가 번호를 안 받았었구나. 이미 땄어요. 이미 땄어요. 예. 요즘 20대들은 어떤 식으로 노세요? 술자리 할 때. 신박한 게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바니바니 아세요? 바니바니. 근데 이제는 바니바니 당근 당근이 아니라 따그닥. 시작. 하늘의 손을 너무 좋다. 석구 형이랑 한잔 해야지. 그때 우리 워크맨 나왔을 때 나한테 선배님이라 그러셨잖아. 근데 놀라운 거 알아? 다른 83이래. 형인 게 반전이야. 같은 83이면 친구라고 하실 거야. 친구인 것도 반전 아니야. 부드럽게 강타했어. 시간 드릴까요? 고생했다. 1, 2, 3, 4. 일당 15? 거의 하루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 아, 그러면 시급이 4만 원 꼴이네, 거의. 야, 괜찮다, 이거. 고맙잖아. 바니바니 게임에서 좋았어. 여대생들과 술게임. 이게 웬 말이야, 이게. 나한텐 다신 없을 순간이라 생각했는데. 영상 돌려서 봐봐. 그때 표정이 내가 제일 행복했을 거야. 최근에 얘기 안 했었나? 누가 나한테 이제 와서 장성규 씨 이러는 거야? 난 처음에 이제 팬분 중에 한 분인 줄 알고 아,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 저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입니다. 같은 술집에 계셨던 거지. 그 누구랑 오셨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이제 윤종빈 감독님이 계시는 거야. 아, 선배 인스타 올라왔어. 맞아, 그때. 그리고 나서 DM을 보냈어, 손석구 배우께. 저희 찍은 사진 이건데 제가 업로드해도 될까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읽으시는 거야. 난 할 만큼 했다. 허락 안 받고 올렸어. 석구 형, 자, 이제 표정 좀 푸세요. 연하셔야죠.